다른 데는 껍질을 안 벗겨요? 안 벗겨요. 그래요? 벗기는 거 한가만 끝나서 꼬이지는. 아, 예, 기계가 있어가지고. 예, 생 돌면 못 벗겨야지. 새벽에는 못 벗기면 시계 안 간 사람 못 벗겨야지. 시계가를 죽다고 때는 아니고 가니까 안 닦아버린 거 없더라고. 다른 데는 그래서 기계가 없으니까 닦아서 못 벗겨야지. 아, 그렇구나. 좋으니까 틀리잖아요 이게. 아, 선전을 좋으니까 깡구하고 안 깡구하고 질이 달라요. 동영상을 내 말해서 뭐가 내놔 소리나 내려가면 그거 붙여주려고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잖아. 깡구하고 잘못 집에 없는 기계가 있었어요. 이거를 깨를 한 번씩 벗겨내가지고 깨끗하고 좋다고 그러네요. 얼마씩 해요? 이거는 공장에 3만 2천 원. 무슨 기름이에요? 참기름이요. 32,000원? 그거 작은 소주병은요? 7천 원. 참기름은 7천 원. 그거 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이요. 아, 중국산 가격이고. 그럼 국산 가격은요? 이거 소주병 기준으로 국산은 참기름이 얼마예요? 25,000원이요. 국산 참기름 25,000원? 별기름은? 별기름은 18,000원. 18,000원?
들기름 국산은? 국산? 들기름 국산은 요거예요. 18,000원. 이건 날기름으로 짠 거 2만원. 2만원? 네. 이거 하나 드릴까? 그냥 아직 조금 남았는데. 남았으면 잡수 사셔. 남는 사다 놓으면 돈을 안 드려. 들기름은 1년을 잡수 냉장고에 넣는 데도. 들기름은 여름에 넣고 잡수세요. 냉장고에 들기름은 넣어놨어. 네. 참기름은 밖에 넣고. 지금은 또 다 냉장고니까 안 넣어도 되는데 여름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시니까 그 고소하고 더 맛있게 해서 매일매일 하니까. 예, 예, 그럼요. 매일매일 그날그날 쓸 것만 하지. 미리 많이 해서 묶어서 다시 70%를 하는 건 안 해요. 그러니까 기름도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예. 바로 짜면 더 고소하고 맛있잖아. 예, 예, 예. 그러니까요. 기름으로 짜서 남기고 남은 건 내일 아침에 택배를 쌌다. 여기 지금 택배 내어 있잖아요. 예, 예. 저건 이제 그러니까 오늘 짜서 택배를 하는데 내일 좀 남지 아무래도. 네. 그리고 그 중에 택배를 쌌다 가요. 무슨 일이 없어요. 네, 그러게요.